원효의 대승기신론 소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 남바 1, 2, 3번 있는 거 있죠. 그 우리가 정정이라는 게 뭐냐, 원효가 이걸 좀 밝혀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정정이라는 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 가기로 확정된 존재들이에요. 천국 가기로 확정된 존재에 해당되는 존재가 불교에서는 정정취라고 합니다. 부처 되기로, 성불하기로 확정된 존재예요. 올바른 길로 확정된 존재예요. 여기에 사트갈 사자 쓰면 사정치는 저기 지옥 가기로 확정된 존재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정정치, 사정치가 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막 나와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불교의 이 이론을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교재에 그렇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정치라는 게 뭐냐 이거죠. 언제부터 우리는 그 존재가 성불하기로 확정됐다고 볼만한가? 거기에 대해서 원효가 1번, 일지는 돼야 된다. 일지가 되면 그 양반은 이제 사실은 성불하기로 확정된 존재다. 요게 이제, 그런데 그게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요. 우리 대승불교에서 엄청나게 띄우죠. 중간 사상을 만든 분이라 이분이 그 티벳에서도 제일 중시되는 분 중에 하나고 모든 대승불교에서 중시하는 분인데 용수보살. 여기 보시면 경전에 능가경에 일지 얻었다고 돼 있어요. 일지 얻고 알락국이 아닙니다. 알락국입니다. 알락국은요, 극락을 말해요. 여러분, 정토랑 극락을 그냥 막 섞으시면 안 돼요. 정토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 정토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처님들이 계신 곳이 다 정토고요. 깨끗한 땅이라는 의미로 정토고, 극락이라고 불교에서 할 때는요, 그냥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정토도 아니고 아미타불이 만든 정토를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미타불이 만든 세계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모든 정토는 팔지 이상이 돼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들어가려면 팔지, 칠지는 돼야 들어가는 세상인데 아미타불의 그 극락 정토는 믿기만 하면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정토랑 개념이 달라요. 그 정토는 되게 열린 정토예요. 그래서 그 정토는 극락이라고. 그런데 즐겁기는 제일 즐겁대요. 극락. 그냥 경전상 그렇게 분류되는 것뿐이에요. 실제 다른 정토랑 뭐 객관적으로 비교한 수치를 가지고 여기 극락의 행복지수가 더 높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경전의 설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미타 정토는 극락 정토예요. 정토 중에. 그리고 거기는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정토예요. 우리 중생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정토. 그래서 보시면 아무튼 용수보살은 일지 얻어서 극락 갔다 이런 글이 능가경에 나옵니다. 이런 글이. 근데 두 번째 원효가 볼 때 일주, 이게 진불태. 요거는 불태지, 퇴전은 하지 않는다. 뒤로 이제 더 이제 물러나진 않고 확정됐다는 거는 뒤로 후퇴를 안 한다. 공부가 뒤로 후퇴 안 한다. 참으로 후퇴 안 하는 경지가 이제 일주보살이다. 일주는 참나 안주 상태입니다. 자,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참나가 일심이 늘 흘러요. 그 얘기는 늘 흐르면서 이 한 마음이 늘 흐르면서 최상용이 다 원만하게 애쓰지 않아도 드러나는 경지는 아니에요. 애쓰지 않아도 최상용이 다 작동하면 일지보살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체가 늘 흐르고 그 안에서 상과 용도 드러나지만 본체에 더 중심을 두고 늘 흐르고 있는 상태. 즉 그래서 한 마음이 늘 고요하고 늘 깨어서 알아차린 이걸 공적 수신결, 이걸 영지 그러죠. 자, 요거는 위에는 선정적이고 이때는 반야적입니다. 최상용이 다 드러난다는 건 육바라밀이 자 여기 나오죠. 육바라밀이 통으로 드러난다는 얘기고 이게 일지보살이고요. 일주보살은 육바라밀 중에 선정, 늘 고요하고 반야. 그 일주보살이 얻은 반야는 일지보살과는 다릅니다. 자, 늘 고요하다. 이건 똑같아요. 늘 고요한 거는 일주나 일지나 동일합니다. 그냥 늘 깨어 있어요. 다. 그런데 반야가 달라요. 아공, 법공까지 얻으면 일주보살, 구공까지. 즉, 육바라밀 통으로 다 이해하면 일지보살. 아공, 법공은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에고의 뿌리가 참나요? 참나가 에고의 그 작용을 일으킨다.
요 관계 전체를 이해하는 게 일주고, 구공은 일지는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의 이 근본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한다까지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시다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안다 그러면 아공, 복공의 단계입니다. 일주의 단계. 일지는요, 하나님 뜻이 사랑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야 되는지 요 공식을 정확히 합니다. 즉 사랑과 정의. 자, 기독교식으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인내, 성실, 그리고 이런 깨어있음,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 뜻이 원만하게 이렇게 펼쳐진다까지 다 이해하는 게 일지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기독교식으로도 일주보살은 칭의 단계라고 하고, 일지 이상은 요거는 이제 성화가 열매를 맺은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일주보살 되는 건 쉬워요. 명상만 잘해도 돼요. 자, 일주는 여러분이 명상만 잘하면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참나와 에고에 대해서 체험을 해가면서 정확히 분석만 하면, 즉 명상에서 하는 게 그 체험의 그 체험의 대상이 그대로 지혜의 대상이 돼요.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지혜를 얻어내요. 관찰의 대상이 된다고요. 명상을 통해 체험해서 그걸 관찰하는 중에 지혜가 개발돼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명상을 통해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다가 지혜가 개발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참나를 체험하는 게 선정이고, 이렇게 참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을 가져오는 게 참나에 대한 만남을 통해, 그래서 지혜를 이루는 게 이게 반야니까, 선정과 반야는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명상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일주보살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그 화두에서 터진 경지가 일주경지예요. 확철대오가 선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산에 들어가서 암자에 처박혀서 계속 명상만 해도 돼요. 왜? 일주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다가 참나가 늘 흐르네, 그리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네, 이거 알면 요 지혜가 안 사라질 정도가 되고 확고해져서,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이란 게 뭐냐, 참나를 지속적으로 만나요. 선정과 지혜 딱 잡으면 일주보살이 됩니다. 요거는 산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일지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알아내려면 중생들하고 끝없이 수작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을 해보고, 이 사랑이 이 정도로 안 되네, 이게 이론하고 틀려요. 실제는 요 정도 사랑해봐요. 더 빡쳐가지고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이제 이런 상황이 막 돌출적으로 막 일어난다고요. 그걸 겪다가 적절한 하느님이 말하는 사랑의 정도가 알게 돼요. 그거 다 겪은 뒤에 일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칭의, 세례만 받아도 우리는 일주보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근데 성령 체험이랑 달라요. 일지는, 성화는. 내가 직접 하나님처럼 살아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돼요. 그러다가 그런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건요,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격이 바뀌었을 때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한테 화엄경 강의할 때 몇 지보살이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화엄경 강의할 만큼은 했습니다, 뭐 보통 그렇게 대답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주보살이면 돼요. 일주면 짱이에요. 일지는 양심 잘해야 되잖아요. 일주가 딱 좋죠. 일주는 늘 참나랑 함께 살잖아요. 일지는 양심 잘해야 되잖아요. 일주 정도가 딱 좋아요. 자유롭고 뭘 못해도 금방 사과하면 되고. 근데 일지 이상이다 그러면 벌써 부담이 생겨요. 일지가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 정도가 딱 좋아요. 저는 동급 최강의 일주보살이 되고 싶어요. 일주인데 막 십지 같은 일주. 본인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입니다. 왜? 나는 아직 자유롭고 싶은데. 더 방황하고 싶고 막 이런. 더 막 실험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틀에 그 제약 받기 싫으시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우주가 볼 때는 너 맷지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 딱 그런 자유로움이 좋아요. 일주 정도. 일주 이상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참나
참나, 왜냐 일주 이상이라는 거는 참나랑 함께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면 된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인격이 고미해졌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나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뜻 알아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되게 그렇게 노력해가며 살고 있어. 잘한다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 요 정도가 일주보살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도 천국 가는 조건이 일주보살 정도예요. 근데 그냥 일주가 아니고 이렇게 육바라밀을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뭘 안다고는 못하겠는데 노력은 해가면서 내 인격이 내 습관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 정도가 천국 가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기독교가 더 빡세요. 불교는요. 아미타는 지금 자 여기 일주 그러니까 일주 정도만 되면 참나가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리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일지는요. 육바라밀이 자리를 잡아버려서 물러나지 않아요. 이게 다 어떤 걸 말하는지 알겠죠. 요 정도면 부처가 되기로 확정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뭐 꼭 부처가 진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안주했어. 이제 세세생생 육바라밀을 안 잊어버릴 사람이에요. 그럼 부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세생생 참나 안 잊어버릴 사람이에요. 또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태어나서 금방 참나에 또 들어가 살아요. 그 정도는 공부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불태라는 거예요. 후퇴 안 한다 이 사람. 그러니까 세세생생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서 참나는 금방 찾을 거다. 그럼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원효가 하나 더 있는데 구품왕생. 자 이거는 왜 이 말이 나왔냐. 이건 아미타경이 아미타 그 정토 삼부경 쪽에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삼부작에서 너무 세게 후려쳤어요. 지옥갈 중생도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미타 근데 이거예요. 아미타 극락정토는 정정치만 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무리치자 써서 취 그럽니다. 정정치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미타 극락정토에 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부처 되기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가 다 알아서 하겠대요. 그 양반은 지금 부처 될 그 사람이 아닌데요. 일주도 아니고 일지도 아닌데요. 괜찮아. 아미타가 보증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내가 데리고 있으면 부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극락 가서 잘 가르칠게 하고 데려가는 사람이. 그러면 구품왕생의 최하품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지하. 상중하에 또 이렇게 상중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네. 그런가요? 상중하. 예, 네, 그러면 이제 구가 되는데 하지하는요. 하지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지중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지상 정도가 우리예요. 그 일반 중생. 그러니까 하지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중생처럼 사시다가 크게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크게 잘한 것도 없고 아미타불만 외면 하지상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인데 아미타불을 외면 하지하로 가요. 그 가서 한 900 몇 겁 대기 타야 돼요. 연꽃 안에서. 그러니까 다 가서 달라집니다. 처우가 완전히 달라요. 하지하는 그렇게 기다리죠. 하지 상지상은 가는 순간 연꽃 피면서 불보살이 와서 바로 일주보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지상, 상지상은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 하지상은 딱 우리 수준의 일반 죄도 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상지상은요. 아미타불을 외가지고 참나각성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면 바로 일주 인정받고 거기서부터 공부 시작해요. 바로 불도로 나아가요. 그래도 시간이 걸려요. 엄청 걸려요. 지구에서 걸리는 만큼 걸려요. 다만 극락은 여기랑 시간의 그 차원이 다르죠. 서로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 빨리 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보면 저기도 걸릴 거 다 걸립니다. 단 결국 그 얘기도 들어가 보면요. 극락정토에서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결국은 이 이론을 갖고 봐도 결국은 일주보살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주 됐냐 안 됐나요? 사실은 여기도 구품왕생이라고 해도 아홉품이 다 된다고 해도 정정치라고 해도 가서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결국은 일주 된 사람은 거기 가서도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기독교 천국을 가려고 해도 일주 해놓고 칭의가 일주니까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칭의는 의로운 존재 된 다음에 기독교는 좀 더 빡세요. 성화의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양심 성찰 많이 해야 돼. 여기는 많이 해야지 천국 가요. 저쪽은 그냥 염불만 하면 데리고 가요. 그런데 불교는 원래 쉽고 기독교는 어려운 거예요가 아니고 불교도 어려운데 극락정토라는 파격적인 부처님이 미쳤어요 이런 정도. 그냥
갑자기 부처님이 다 데려가겠대요. 그 정도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사상은 불교 안에서도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요거랑 요걸 단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불교랑 기독교로. 불교 대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그냥 아무나 데려가겠다는 사상. 근데 원효는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하는 거죠. 다른 정토 이론은 다 이런 이론에 기반에 두고 있는데 아미타 정토가 너무 싸버려가지고 요걸 따로 별도로 설명해 준 거예요. 원효도 그걸 해명은 해야 되니까. 원래 도솔천 정토 사상이 더 먼저 있었습니다. 미륵이 계신 도솔천에 가는 정토 사상. 거기는 육바라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견성도 하고 육바라밀 잘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천국 기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바라밀 잘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공부는 시켜야겠으니까 방편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염불만 해. 그럼 데려갈게. 염불도 꾸준히 하려니까 어렵던데요. 한 번만 해봐. 이제 나중에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데려가요. 그러면 어디 가냐? 하지하러 가요. 그런데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미타 정토가 막 열어놓은 것 같죠 문을. 그럼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진짜 아미타 고승 그 정토 정 고승 찾아가서 여러분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야 하지하러 갈 거야. 너 가면 진짜 900만 몇 겁 대기 타야 돼. 갈 거면 상지 상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염불해서 견성하고 가 이거죠. 그러니까 막 문이 넓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막 조건 막 계약하고 이제 계약 조건 막 따져보다 보면 결국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되게 어디에 수렴되느냐 일주보살에 수렴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성 찾아서 신성과 함께 살아가는 게요. 인류가 진화할 수 있는 다시 후퇴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일주보살이면 만족한다고. 하늘이 와서 너 일주밖에 안 돼 하면 저는 오 다행입니다 할 거예요. 일주만 되면 아니 육바라밀은 제가 원 없이 닦으면 되니까 꼭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 좋아서 닦는 게 중요하죠. 오타쿠는요 좋아하는 게 생명입니다.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한 게 근데 최소의 기본기가 일주예요. 진짜 덕후라면 일주는 하고 내가 이걸 즐긴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 이후는 고하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즐기느냐가 중요해요. 고수인데 안 즐기고 있다. 그건 꽝이에요. 덕후로서 자격상실이. 칠진데 놀고 있다. 꽝이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일주인데 밤낮으로 육바라밀 하고 있다.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 그 사람이 최고 열심히 살고 있는 보살이에요. 칠진데 놀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엔 열심히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즐기고 있냐예요. 이런 보살도를.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덕후는 좋아하느냐 아니냐죠. 즐기느냐 아니냐지 나머지는 다음 문제예요. 잘하면 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어디 동호회 갔는데 실력 없다고 막 가라고 하나요?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것보다 이걸 좋아하는데? 그럼 동지를 만났구나 하지 거기서 가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살들 좋아하면요. 어느 보살 그룹에 가도 여러분은 환대받을 거기가 진짜 보살 그룹 맞다면 왜냐? 육바라밀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가 어떻게 그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얘기 하나 드렸고. 그래서 보조진울은 그 원돈성불론에서 말하는 게요. 요거 제가 다른 강의 때 다 해가지고 그 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원돈성불론 해오와 증오는요. 자, 보세요. 해오가 명불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명불태라는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 요것이 명불태라고 했죠. 원효가 일주 이상은 확실히 그냥 그 불태전인데 그 밑에 보세요. 셋째 구품왕생하는 사람들은 명불태 그런 어떤 그 불태의 이름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전에 이 사람들을 보증해 줬거든요. 부처님이 이 사람들도 불태다. 그런데 실력은 불태가 아니에요. 근데 불태라고 이름은 갖고 있는 거죠. 왜? 아미타불의 도와서. 그러니까 타력으로 보증받은 사람들이라 이름이 불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효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뛰어난 인연력, 즉 아미타불의 힘으로 물러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게 원효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자 보세요. 일주는 우리 홍익학당에서 1급 그런 자리면 이 구품왕생할 하기만 하면 명불태다고 할 때 저 아래 급수를 보면 저희가 볼 때는 9급이잖아요.
구급도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급도 아미타불이 보증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저희가 그 아미타경에서 방편으로 막 쏜 거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치를. 자, 결국 이게 다 참나예요. 참나를 구품 왕생하려면 결국은 염불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염불이라는 건 뭘 나타냅니까? 염불이라는 게 애초에 한 번만 염불해도 좋다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아미타불 영혼 없이 해도 거기도 그래도 데려간다는 식이에요. 아미타 그쪽 경은. 근데 결국 그 말하는 자 본지가 뭐겠냐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참나를 만나라. 염불이라는 거는 불성을 만나는 겁니다. 불성을 염하는 거예요. 참나가 한 번만이라도 불을 참나 자리를 보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 발상.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요 보조 진월의 글은요 다른 데서 많이 해서 안 읽을 건데요. 왜 여기다 실어놨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해오 단계는 이제 9급에서 8급, 7급 가는 단계입니다. 즉 9급에서 이미 참나를 체험해요. 자, 참나를 체험했다. 8급, 7급에서 결국 이 참나 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해요? 아공적 차원에서 이해, 법공적 차원에서 이해. 아, 참나를 만나보니까 참나 에고의 근원에 참나가 있더라가 아공입니다. 자, 에고의 근원이 참나더라. 아공, 법공. 참나의 작용이 에고더라. 이게 법공이에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자,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모든 만물의 뿌리가 만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더라. 아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 너머에 나의 에고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아공이에요. 법공은요. 일체가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작용이더라. 작품이더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법공이에요. 즉 그 아공이라는 건요. 나라는 자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공이냐의 문제고, 법공은요. 모든 존재가 결국 어떤 신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요거 알아내는 거. 여기까지 알아내고 나면 그다음에 구공은 뭘까요? 구공. 제가 아까 구공이라고 요건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 선악의 기준은 뭐냐. 이것까지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아공 법공에서 멈췄다 수행이 선악의 기준을 모르신다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선악의 기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을 했는데 별짓 다 합니다. 사기치고 다 합니다. 왜? 선악의 기준을 몰라요. 견성을 해서 일체가 하나님 작용이다만 알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여러분 열심히 성령 체험해서 성령이 나랑 24시간 함께 있습니다까지 말하는 사람도 실상 살아가는 걸 보면 성령의 뜻대로 안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리라고 한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먼저 성령 만났다고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도 있다. 왜? 구원은요. 행한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행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요. 결국은 아니 알아야 하죠. 선악의 기준을 알아야 선을 하고 악을 안 하죠. 아공 복공의 단계에서는요. 그 여기서도 모르는 건 아닌데 약해요. 약한데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아요. 아리까리하게 알면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알면 안 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지가 제대로 된 정정치죠.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존재죠. 근데 그 아래들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다만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정정치라고 해주는 겁니다. 불성을 보긴 받지 않냐? 불성이 이제 안착하지 않았냐? 이제 불성의 뜻까지 다 이해하지 않았냐? 이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보는 게 맞다. 지금 이 구분은. 원효 스님은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구분을 이해해 보시라. 그래서 참나를 처음 확당해 오셔서 참나 처음 체험하는 자리, 구급 자리나 참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참나를 체험하는 자리, 요 자리까지는요, 요게 이제 이 자리도 사실은 불태, 아직 부족하지만 불태라고 이름할 만하다. 염불 외는 사람이 불태라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참나 체험하신 분들은 그 이치로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다고 봐야 된다. 찰나 불성과 합일될 뿐이지만도 찰나라도 불성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락의 초대장 받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보조 진울 스님의 해오는요, 저희 학당에서 말하는 이제 8급, 9급을 지나 8급, 7급입니다. 참나 체험을 9급에서 하고 이해, 지혜까지 갖춘, 내가 가진 체험한 게 뭔지 정확히 이해하면요, 8급, 7급이 돼요. 그 다음 보조 진울 스님 원돈성불론의 증오, 진불태는 일주보살이 되는 겁니다. 일주보살. 참나가 늘 흐르는 상태. 이 구절만 읽어볼게요. 스스로 증오에서 스스로 십신을 닦는 중에, 십신이 그 뭐냐면 그 1급 전에 닦는 과정이, 우리 학당에서 9급에서 1급 가죠. 9급에서 1급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사실은 불교 이론에서는 십신입니다. 믿음이 커져가는 단계예요. 점점 확신이 커져가는 단계. 그런데 아까 9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한 이제 9급에서 한 8급, 7급까지가요. 믿음으로 치면 이제 한 1신 정도 되는 겁니다. 뭐냐면 참나를 만나고 확신이 처음 생긴 거예요. 아, 진짜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신도 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진짜 그 1신으로 하기도 그래요. 막연히 믿고 계신 건 그게 아니고 저 1신만 해도요. 믿음이 꽉 찬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자, 그 확신이 참나를 만나기 전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뭔가를 그 불교의 태승 기신론도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결국 뭘 일으키겠다는 걸까요? 이걸 제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마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책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태승 기신론에서는 태승이 뭐냐면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이 한마음이 우주를 다 만들고 우주의 본체고 우주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우주에 대한 모든 진리를 품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한마음이 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한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 번뇌 망상을 부려도 그건 한마음 작용이에요. 참나의 작용이지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나에서 나오는데 우리 에고에 의해서 변질돼서 나올 뿐이죠. 다 근원은 하나예요. 우주 참나의 작용, 한마음의 작용. 대승 귀신, 한마음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겠다는 거냐? 일으킨다는 게 뭐냐? 대승에서도 대승 귀신론도 뭐라고 하느냐?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하는 게 이게 지금 참나를 체험하는 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그러니까 참나를 못 만났다. 그럼 아직 일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신다면서 성령 체험도 없이 믿습니다라만 얘기한다. 성령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게 그냥 모르니까 믿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아 계시구나 라고 믿게 됐어요. 보세요. 계시는 줄을 아는데 함께는 못 지내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기독교랑 같이 말씀드리냐면 기독교랑 개승불교는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거는 자 불성,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 성령과 합일을 말해요. 합일.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신뢰관계가 됐다는 거는 진짜 하나됨. 이 정도 믿음을 말해요. 나 뒤로 그대로 잡아줄 테니까 너가 잡아줘야 돼. 그때 불안하지 않은 정도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죠.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런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아마 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둘 사이에 의심이 없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의심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다는 얘기는 합일이에요. 합일.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믿음을 첫 믿음의 단계에서 이미 참나 체험을 한다는 게 지금 여기 나온 게 이거예요. 십신을 닦는 중이라는 게 믿음이 계속 단계적으로 깊어져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참나 체험 이후에 깊어져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참나 체험도 못한 믿음은 그 믿음의 그 시작점일 뿐이지 여기서 말한 십신 그러면 이미 참나 체험을 하고 깊어져가는 중에 방편이 되는 선정과 지관을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가도록. 그런 중에 자유로이 맡길 수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면 참나한테 그냥 맡길 수 있는 참나한테 맡겨도 되는 경지가 되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이걸 일주보살이라고 한다. 일주보살이 어떤 경지인지 아시겠죠? 왜 일주면 구원받았다고 어느 종교에서나 일주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보냐?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 안에서 이제 살아요. 안 떠나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상이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아버린 게 일주보살이에요. 그래서 늘 광명하고 늘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처럼 늘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정밀검사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또 명상을 더 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참나가 우리 안에서. 요 정도 돼야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일주보살입니다. 그게 안 꺼져요. 참나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십신이라는 거는 참나 체험을 못한 경지가 아니에요. 참나 체험은 했으나 왔다 갔다 하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참나가 오랜 시간 접속이 안 되는 경지. 오랜 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되는. 그래서 접속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게 일신부터 이제 십신을 향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단계를 10단계로 나눴을 뿐이지 저희는 그냥 구급 체계로 얘기하고 그 급이 그대로 급하고 맞진 않지만 그 과정을 말한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십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신에서 일주가 된다는 것은 학당에 오시면 9급부터 시작해서 그 1급이 된다는 그 스토리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5분 쉴 텐데요. 아무튼 지금 중간 말씀드린 거는 일주보살의 중요성.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일주만 되면 장땡이다. 아무튼 저도 누가 그 저를 스스로 생각할 때 일주보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정도면 우리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고 길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자기가 일주라는 말도 그것도 과한 말이에요. 왜냐? 참나가 늘 흐른대잖아요. 그 말도 부담스러우시면 자, 2단계 추천드립니다. 난 참나 체험했다. 자, 일주도 좀 부담된다. 그래도 구원의 길은 있어요. 9급부터 열리는데요. 나 참나 체험했어. 자, 이때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는 논리입니다. 나 찰나 보살이야 라고. 나는 찰나 화연할 거야 보살로. 하루 중에 23시간은 멍 때리고 있다가 1시간 정도는 보살로 화연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만 보살로 화연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가 그렇게 막 깨어있어야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풀고 있다가 막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막 뻘짓 하지 마시고 뭔가 움직이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좀 평소보다 업을 더 지어야 될 때 큰 업을 지을 때는 딱 찰나 보살로 화연해서 딱 깨어가지고 몰라 때리고 양심 분석해서 결정하실 수 있으면 그분은요 지금 엄청난 양심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왜? 왜냐? 그 잘못된 분들은 어떤 자세요? 나 절에 다녀 교회 다녀 이런 분들 중에 오히려 더 문제 있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별일 없을 때는 계속 깨어 있어요. 삼매에 들어 있고 묵상하고 중요한 얘기 남하고 대화 나눌 때 안 깨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악업을 짓게 돼요. 반대로 그때는 막 테레비 보고 놀다가 탁 남하고 뭔가 교류하고 소통할 때만이라도 딱 깨어서 대화하고 깨어서 말한다. 이분은 계속 좋은 업을 지어요. 저는 아주 실용적입니다. 9급부터 우리는 어떻게 득템을 해서 1급이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 제가 진지하게 연구해 본 바 그 반대로 해야 된다. 그 문제 보살들보다 그 우린 좀 달라야 된다. 쓰는 수가 달라야 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평소에 뭐 테레비 볼 때 안 깨어 있다고 해서 막 그 심한 자책감 오지 않죠? 그렇게 하시다가 밥 먹을 때 못 깨어 있었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않죠? 그런데 남하고 한마디 할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땐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 오늘 잠 못 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업을 내가 지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해야 될 때는 딱 깨어서 하면 되고, 그 외에 일상의 일은 좀 눈 풀려 있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본인도 뭐, 그 예수님이라고 늘 막 눈 이래가지고 계신 거 아니라. 왜냐면 참나 각성 정도는 늘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별일 없을 때는 깨어있는 분도 참나 각성 정도가 내려간다고요. 그렇죠. 뭐 그때 별다를 거 없을 때는 또 필요할 때는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찰나찰나만 참나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저 학당에 9급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신사 드리는 거예요. 배지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자리다는 거예요. 참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찰나라도 만날 수 있다는 건 삶에 이제 기적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거니까 그게 찰나가
늘어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뿐. 그 찰나가 연장되면 한 번의 연불이 늘어나면 늘 일상이 늘 연불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부처 뜻대로 사는 경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처음 이제 믿음, 성령 체험한 거고 성령 체험이 안착한 거고 일지는요 성화의 열매까지 얻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영혼이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수한 종교를 전 종교도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모든 영성이 가르치는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종교를 빨리빨리 이해해서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럼 그걸 찾아요. 여기는 일주를 뭐라고 부르지? 그럼 그것만 찾아요. 뭐 칭이라고 그러네. 여기는 일지를 뭐라고 부르지? 성화의 열매를 맺은 자라고 하네. 거룩해진 존재라고 하네. 여기는 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보지? 그것만 찾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종교에. 그럼 그 종교 사이비입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체계가 전혀 안 맞은 소리를 해요. 사이비예요. 왜냐? 여러분이 심리 분석 전문가라면 사이비인지 아닌지는 대번에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정신 가지고 막 현란한 주장을 해도 딱 들어보면 완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순서가 바뀌어 있고 이러면요. 바로 이건 그 사이비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건요. 그 전문성을 없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실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연구,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랑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맞죠. 저는 사이비 같은 거는 그냥 알 수 있죠. 안 맞는 소리를 하거든요. 인간 영혼은 저렇게 발전되게 안 돼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침소 봉대하고 명상 통해서 얻는 작은 어떤 성취를 부풀려 가지고 그걸로 그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 바로 알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종교 아니라도 뭐 무의식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작은 이야기 하나를 침소 봉대해서 무의식에다가 저장하면 돈도 끌어온다. 확 질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책 써서 돈 벌어요. 그 사람 뭐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럼 돈을 막 끌어왔어야 되잖아요. 결국 남 속여서 돈 봅니다. 이렇게 막 얽혀있는데 딱 보고 바로 알아내시려면 여러분이 영성 전문가가 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더 수많은 영성에 대한 정보들이 범람할 거예요. 거기서 중심이라도 잡으시려면 제 강의 많이 들으시면 되고요. 사기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도 안 당하고 자기 정신에 딱 중심을 자기가 잡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제 강의 들으시고. 뭔가 아쉬운데 제가 다 전달을 했는지 제 느낌을. 그래서 아무튼 찰나보살만 됩시다. 이제 일주보살은 아주 뭐 저는 그래도 일주는 자부해야죠. 그래도 공부를 하고 하도 떠들어서 일주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실 테니까 일주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주보살이면 충분. 여러분들 참나 안에 사시면서 원없이 육바라밀을 실험해 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자유가 좋아요. 실험해보고 연구해보고 결론 내린 딱 어떤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하면 너무 굳어져요. 그래서 자유롭게 연구하시고 실험해보시고 나 부족한 거 솔직히 긍정하는. 근데 벌써 일지 이상이다 자기를 자부하면요 그 실수했을 때 쉽게 인정을 못합니다.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 일지인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내 지위가 흔들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 자리 갔을 때 그 레벨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실험을 하세요. 단 일주는 좀 목표로 해보세요. 저 정도 하셔야 그 우리가 이제 어느 종교로 보나 구원받은 자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권장하되 여기를 권장하되 지금 9급 이상이면 여러분은 일주가 될 이미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일주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일주되고 나면 일지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늘 참나랑 함께 몰라 하면서 자명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육바라밀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일주보살 된 뒤에 자기만의 생각에 또 빠져버리면 시간 흐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 참나 얻은 걸로 우주를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몇 생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언젠가 가시겠지만 시간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잘못된 방식을 택해서 막 헤매고 있는데 언젠가 돌아올 거야 하는 것도 보살심에서 그런 말을 못 하겠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최단기에
그 원하시는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5분 쉬고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